마켓 이슈에 따른 시장 대응 전략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어떤 전략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이루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주가 다 갔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유가가 좀 오르지 않습니까? 유가가 재반등에 성공하는데 이 유가의 흐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주목할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40달러 중후반 정도까지만 올라가고 뭐 40달러에서 47, 8달러 이 정도 밴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 밴드를 돌파하게 될 경우 좀 다른 흐름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원유 수요 증가가 최근에 원유 가격 상승의 주요한 요인이 하나 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원유 수요가 증가가 된다면 세계 공장이라고 여전히 불리는 중국의 제조업황이 활성화되는 거고 제조업이 활성화된다는 건 소위 말하는 경기가 회복이 완연해지는 흐름 아니겠느냐는 기대를 하게 되죠. 사실 지금 이 시장에서 연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실물이 오기 전에 금융이 먼저 왔기 때문입니다. 금융이 먼저 달려와서 실물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마치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와서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의 유가 상승이 그런 실질적인 변화냐, 실증적인 변화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공급이 많아서 유가가 떨어졌던 것이 수요, 그리고 특별히 미국에서의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그런 수요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 오른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정말 체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본시장 상황들이 상당히 변화될 것이라는 건데 오늘은 이 인플레이션과 현재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왜 신고가가 나왔고 경신이 되었고 왜 많은 전문가들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지가 이해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자산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환경이 지금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란 건 뭔가요? 너무 뻔한 얘기라서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죠. 내가 주식을 지금 만 원에 사면 향후에 이 주가가 13,000원, 15,000원 이렇게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때를 우리가 일컬어 인플레이션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플레이션 환경은 투자자들한테 어떤 상황인 것이냐?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정말로 유리한 상황을 위에서 축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하죠. 반대는 어떤가요? 디플레이션은 그와 반대인 상황이죠. 디플레이션은 아무리 공을 차도 공이 거꾸로 오는 그런 운동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툭툭 차기만 하면 쭉쭉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 투자자들은 굉장히 유리한 환경에서 그리고 굉장히 쉬운 환경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수익을 내기도 쉽고 어느 정도 예측 오류도 무마되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플레이션의 다른 징후가 뭔가요?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면 통화가치가 떨어지니까 중앙은행은 통화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죠. 사실 금리 인상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의 다른 징후가 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금리 인상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 대세 상승이 금리 인상의 과정과 같이 이루어졌는지 바로 그 이유는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기 때문입니다. 즉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은 궤를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 보통 대세 상승이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금리 인상을 두려워할 때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 사실 금리 올려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 많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인플레이션이 부메랑이 될 때는 바로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고 있어.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즉 인플레이션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미래의 가격이 오를 것이 너무 뻔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런 때.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냥 평평한 운동장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 그런 때 정말로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착각을 왜 하게 되냐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 계속돼도 시장이 어느 순간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충격을 받아내지 않고 그냥 충격을 그냥 이겨내고 쭉쭉쭉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감각이 대단히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지불하는 가격을 흔쾌히 많이 주고도 그 어떤 자산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 가치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주고도 미래 가치가 좋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요. 그러면 현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금리 인상 얘기만 나오면 떨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얘기, 뭐 그다음에 긴축 얘기만 나오면 시장이 조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이런 그 심리 상황, 즉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 있는 이 상황은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 아니야라고 느껴지면 그땐 정말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두 경계하는 때는 그렇게까지 위험한 때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그리고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모두의 경계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감을 좀 늦추셔도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곽상종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